대한 본부팀은 지금 우리 기존 본부팀이 15명 about 그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실제로 일할 명분만 뽑고 그리고 차츰 보강을 인원을 더 해갈 계획입니다. 운영국장 이미자. 사무국장 성기대.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윤숙. 직능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업무를 김선영 국장님이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업무와 앙상블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아직 그 해당 직능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부팀들은 오늘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본부 자문위원으로 다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사 업무를 안재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승 지역장님과 안재 국장님하고 저하고 세 명에서 인사 업무를 동시에 이렇게 하고 이승 지역장님은 지역에 야야 너희들 좀 이렇게 좀 해라 이런 역할을 하실 거고 안재 국장님은 새로운 임원을 충원하는데 그리고 임원 진방에 초대하고 이렇게 같이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가 지금 대표하고 이미자 고문님 같은 경우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하는 일은 운영을 참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운영국의 임근영 국장님이나 이상봉 국장님, 정영 국장님, 조재 국장님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과 함께 운영국은 일을 할 때만 하면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계속 일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 다른 본부팀도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잠깐 직능을 소개해야 되니까 다른 본부팀 어디 가셨구나. 잠깐만요. 다 일하고 계신가 보네. 그리고 우리 성기대자 이렇게 성기대 지역장님과 조윤숙 우리 앞으로 이제 국장이 되실 분 이분들이 직능을 제가 어떻게 해서 정했냐면 앞으로 섹스폰랜드는 신규 회원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메인 게시판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해서 새로 온 정말 훌륭한 자원들이 많은데 이 훌륭한 자원들이 이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해당 지역에 이렇게 가져다니 뻘쭘하고 이리저리 뻘쭘해서 메인 게시판 신규 회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사무국의 두 명의 주 업무를 이 두 분에게 맡기고 이분들은 댓글 부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에게 계속 격려해주고 누가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은 모두 본부 유사시에 지금 본부 자문위원 되신 분들이 예비군입니다. 언제든지 같이 뛰어들어서 본부의 일에 같이 물론 새로 본부팀이 된 이 네 분들과 제가 거의 다 하겠죠. 그러나 유사시에 예비군들이 같이 딱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는 형태 그리고 내년에 몇 분이 더 뽑힌다면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서 우리가 본부의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서 우리 섹스폰랜드가 본부팀 모여 했을 때 앞으로 향후 50명 정도가 본부팀이 모일 수 있는 팀을 내년에 만 명이 됩니다. 저희가 제가 수치상으로 계산해 드렸죠. 지금 우리가 7,500명인데 내년에 제가 만 명이 되게 만들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가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제 돈을 써서라도 제가 반드시 갑니다. 만 명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준비할 겁니다. 기존에 우리 임근영 국장님이 계속 신품장터 관리하고 계셨는데 신품장터를 갑자기 어떤 분에게 맡겼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당분간 신품장터와 우리 조진 국장님이 또 중고장터 이렇게 계속 해오셨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한테 딱 맡겨서 이렇게 전환 시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부 자문위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관할하고 만약에 적임자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분이 저는 그 부분에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아무튼 그 우리 이상봉 국장님도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단지 지금 우리 사모님들이 너무 고생하셔요. 두 분들도 그렇고 우리 조정 국장님 사모님도 그렇고 사모님들이 고생하셔서 계속 밤새도록 작업하고 그런 분들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일선에 있기보다는 약간 빠지면서 계속 도와주는 형태로 빠지면서 계속 이런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여기 안 계신가요? 오케이. 빠지고 우리 먼저 기존에
세 분만 지금 앞에 계시지만 기존에 그 본부 국장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임명자 수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2018년도를 이끌어갈 우리 본부 이모님들에게 드리는 임명장 순서입니다. 우선 인사국장님이신 이수웅 지역장님께 임명장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섹스폰핸드 네, 2호 기아는 섹스폰핸드 본부 인사국장으로 임명하오니 섹스폰핸드를 통하여 회원간소로 침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봉사와 희생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일 섹스폰핸드 강희만. 네, 이민자. 네. 네, 이와 의뢰는 같습니다. 섹스폰핸드 대표 강기만. 네, 임명장 성기태. 이하 의뢰는 같습니다. 섹스폰핸드 대표 강기만. 임명장 조윤숙. 이하 의뢰는 같습니다. 섹스폰핸드 강기만. 아까 임명되신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사진 한번 찍으시죠. 다 나오세요. 임명되신 분 계시죠? 네 분. 네. 우리 이수홍 지역장님. 네. 같이 들고 펴서 예,